왔다, 뭐 그리 빨리 했는가? 오호, 참 금박이도 번쩍 이렇게 자라네. 와, 일 잘하네. 토란 다 심었는가? 아, 좀 됐어요. 어디요? 여기요. 이리 총총이 생긴가? 그냥 모른 게 그냥 숨어놨어요. 아니, 아니야, 너무 배라. 빼내. 빼내라고요? 어, 좀 빼내. 너무 많네. 허, 이거 뿌리가 다 빼내. 다시 한번 들어도 이건 잘못됐다니까. 뒤늦게 잔소리다.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. 쑥 깊게 덮어야지. 말려버려. 나이가 더 묵었는데 더 많이 짓다고 봐야지. 뭐 저 사람보다. 나 농사를 더 잘 짓지. 많이 짓고. 이내 다른 밭으로 향하는 광훈 씨. 작년에 무화과나무. 무화과나무 작년에 심기는데 아우 잘 컸네. 밭에 심은 무화과나무는 약 20그루. 태어난 지 6개월 된 손녀에게 직접 키운 무화과 열매를 먹이고 싶어 정성을 쏟고 있다. 성게 껍데기 바다에 안 버리고 무화나무 가세 타면 무화과 막 좋아. 잘 커. 잘 와, 크고 있네. 그렇지. 근데 그 물로 잘라요? 어, 이거 나쁜 가위는 잘라줘야 되고. 좀 보소. 아, 참 잘 자라지. 잘 자라고 있네요. 감나무. 네. 어, 감나무를 좀 챙겨가지고 한 시즌 끝나면 감나무 또 감 따먹고 네. 무화나무 딱 또 하고 네. 또 봄으로 저 대추나무 또 대추 따먹고. 아, 그만 숨고 이제 무엇게 또 늙히려고 그러냐. 요도 이 정도만 됐지 이제. 물론 이제 고생스럽네만은 우리 손녀딸이 먹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나가 행복한가. 그래라. 아, 물론. 응, 자, 나도 생각해줘야지. 아, 자네도 생각해주지만은 손녀딸을 또 생각해야 안 되겠는가. 지금이야 남편이 애지중지 묘목을 가꾸지만 결국 윤재 씨가 돌볼 게 뻔하다. 지심 좀 배워봅시다. 나 못해. 나 그 일은 못해. 여자가 하는 일이야. 나는 못해. 자네 알았어. 나 못해. 아, 나 못해. 다른 일 시키면 돼요. 나 잡초 매는 일은 나 못해. 예.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. 어, 물론 그렇지만 네? 당신 마음이지. 나는 싫어. 나 싫어. 자네 혼자 흘러보고 나 말하고 나. 잡초를 매는 게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남편밖에 없을 거다.